Good morning. Good to see you, sir. Peter Gilman. Good. So good to meet you, sir. How are you? Good to have you here. Good morning, sir. Hello. All right. Good afternoon. Good. We start. It's a very expensive treatment. 병원을 비워야 되지, 가서 또 시간 내달라고 하고 인터뷰해야 되지, 카메라도 준비해야 되고 촬영팀도 같이 가야 되고 이렇잖아요. 비용도 비용이고 시간도 시간이고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한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참 진료를 잘 본다, 이 사람은 환자들한테 참 좋은 의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스스로도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그 사람하고 이렇게 둘이 앉아서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질문을 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게 한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마이크를 그 사람에게 주고 자신의 하고 있는 일이나 자기가 하고 있는 진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기회를 주면 거기에는 참 많은 소위 말하는 엑기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수가 담기게 돼요. 또 다른 이유는 이런 의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환자들이 좋은 의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병원에서 의사랑 만나서 진료를 보고 얘기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근데 그 환자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에 몇 번 안 되는 되게 중요한 변곡점을 거칠 만한 일을 그 짧은 시간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에 대한 위험 요소가 뭐냐면 저 사람, 저 의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그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게 좀 아이러니 같거든요. 우리가 차를 살 때도 가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꼼꼼하게 따지고 살면서 어떻게 보면 차보다 더 중요한 자기 몸에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수술이라는 건 받고 나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내 몸에 수술을 해줄 의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정보가 극히 부족해요. 그렇다 그러면은 좀 훌륭하다라고 하는 의사들을 많이 만나서 인터뷰를 했고 이런 내용들을 다른 사람 환자들이 볼 수 있으면 그 선택할 때 좀 기준이 좀 돼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부탁해요. 항상 그렇지만 나오기 직전에는 출국하기 직전에는 진짜 나오기 싫어요. 안 가고 싶어. 그냥 진료나 보고 싶고 수술이나 하고 싶고 그래요. 닥터 윌슨은 저보다 한참 먼저 이거를 하셨고 되게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분이 어떻게 지금까지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매년 더 해박해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게 돼요. 이런 강연을 많이 꾸준하게 계속 하시고 또 참석하고 배우고 듣고 그런 과정에서 저렇게 말 그대로 연륜이란 게 쌓이는 거구나. 파파 연세가 지금 80 가까우셨는데 그럼 40년 전에 이 수술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파파같이 사느냐? 아니거든요. 제가 늘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떻게 해야 내가 환자들에게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 아닌가 싶어요. 그 의학은 사람의 삶과 그리고 그 의사의 삶과 그리고 환자들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모든 것을 같이 봐야 이해가 가요. 제대로 된 배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다녀야지 되겠다. 언제까지 다닐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다음엔 이제 UC 얼바인, 그러니까 뭐 미국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UC 얼바인에 가요. 그 맨셀스 코스가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상당히 기대하는 바가 커요. 제가 주로 하지 않는 뭐 전립선 비대증이라던가 혹은 지금 발기부전 치료 중에 이제 재생치료라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업데이트되고 좀 더 과학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들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차분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